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는 오늘 점을 보러 오신 게,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수 있는지, 결혼을 보러 오신 것 같은데, 드레스도 내 하경으로는 비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먹은 걸로 들어오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참 젊은 나이에 남자를 참 많이 눈을 뜬것 같아. 남자에 대해서 눈을 조금 많이 일찍 뜨신 것 같은데, 참 성향도 봤을 때는 엄청 착하게 들어와요. 좀 인성도 조금 많이 이렇게 남들 같지 않고 착하게 들어오는데, 왜 마음속에서는 왜 눈물이 왜 자꾸 보이는 걸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많이 당하고 사셨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한탄만 하고 사신 걸로 이 젊은 나이에 연세 드신 분들처럼 그렇게 너무 빨리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제 감정이 느껴지시는 네. 거죠? 일단 그쪽 연애나 결혼 쪽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온건 맞고요. 사실 이별을 했어요. 근데 이별이 뭐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도와줬는데 이렇게 헤어지다 보니까 또 제가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근데 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한테 너무 잘해줬고, 제가 믿어서 도와줬거든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실제로 상대방도 정말 힘들었어요. 뭐, 어머니 수술비도 있고, 사업 때문도 있고. 근데 어쨌든 서로 버팀목이 돼주려고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의지도 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깝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왜이 말을 하냐면, 연년이 철철이 남자가 바뀐 걸로 들어오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언니가 있잖아. 여태까지, 그 남자들한테 다 사기를 당했고, 그 사람들 말이 다 뻥이었어요. 응? 그 말은 언니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 한마디 하는 게 언니 가슴을 나름대로 이게 울렸나 봐. 그래서, 여기서 땡겨서 이 남자한테 메꿔주고, 또 여기서 땡겨서 이 남자한테 메꿔주고, 또 엄마한테 엄마 카드 가져가서 또 여기다 긁어주고, 또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 참, 남자한테 호구짓을 참 많이 했네. 응? 저도 이게 한 명한테 그런 게 아니라서 사실 고민이 돼서 여기 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 때문도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게뭐 제가 거절을 못하는 것보다는 저를 만나면서 남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업도 어려워지고 어머님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혹시 제 팔자에 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언니 팔자에 남자를 망하게 하는 사주는 아니에요. 응? 근데 그 운대를 맞아서 그 사람들이 인성이 잘못된 거지, 언니가 전혀 그런 사람으로 나한테는 들어오지를 않아. 근데 언니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남자는 솔직히 또 들어와 있어요. 응? 지금 눈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남자가 들어오는 걸로 들어오는데, 이 남자한테도 또 당하게끔 또 보여. 정신 차려, 이제. 정신 안 차리면 언니는 맨날 죽을 때까지 호구짓만 하고 살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그치? 내가 이제는 정신 차려서 당당하게, 어? 배필을 만나야 될거 아니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들만 여태까지 만났으니까 언니가 내 인생이 맨날 지질이궁상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요. 근데 그럼 완전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 줬는데 경제적으로 저한테 좀 의지하면 그거를 좀 매몰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매몰차게 해야죠. 안 그러면은 어느 남자가 언니를 가지고 놀기 얼마나 좋은 그 언니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 어? 근데 이렇게 계속 정 주고
경제적으로 저한테 의지하려고 했을 때 헤어지고 계속 이렇게 이게 만약에 반복되다 진짜 결혼 못하면 어떡해. 나도 살잖아. 나도 살잖아. 좀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 모든 걸 주고 하면 이 사람도 내 진심을 보고 정말 내 결혼 상대이지 않을까. 결혼 상대자는 나와요. 내년 정도, 내후년 정도에 정말로 언니를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때 정도 돼서 언니가 만약에 드레스를 내가 본 그대로 드레스를 입는다 하면, 언니 나한테, 언제 결혼식 한다고, 뭐, 문자가 됐든, 뭐, 청첩장이 됐든 간에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가서 얼마든지 축하를 해줄게요. 보란 듯이. 왜? 나는 못 가도 언니는 가야 되잖아. 그치? 알았지? 아, 정말. 응.